예, 박찬대 수석 대변인입니다. 논평 드리겠습니다. 통합의 정치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 연대와 통합의 정치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펼쳐가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는 정치 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 후보께서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놓는 결단을 해주셨습니다. 감사와 무거운 책임을 동시에 느낍니다.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고자 한 김 후보님의 뜻을 함께 실천하겠습니다. 과거로 후퇴하는 구태가 아닌 미래로 전진하는 개헌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협치의 대통령제로 바꿔가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괴리된 특권 정치와 승자 독식 구조를 과감히 깨뜨리겠습니다. 실용과 실리, 능력에 따르는 정책 연대와 국민 통합 정부를 구성하겠습니다. 이재명, 김동연 두 후보의 정치 철학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이 바라시는 바도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득권의 카르텔을 깨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희망과 통합의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